제가 그거 있어요. 징그러운 걸 못 만져요. 미끼 새로 가지러 왔습니다. 와, 얘 크다. 우와. 다정한 남자입니다. 원래 마무리로다가 찍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촬영을 못해가지고 마무리로다가 말을 할게요. 오늘은 황소개구리 낚시 왔는데요. 황소개구리 낚시 같은 경우는 되게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낚시 중 하나예요. 저는 살면서 낚시라는 걸 절대 안 해봤거든요. 오늘은 이제 한번 처음으로 해보려고 이 오는 길에 그냥 싸구려 낚싯대 하나 샀거든요. 다음으로 바늘. 바늘은 약간 좀 돔 낚는 바늘 있잖아요. 좀 큰 거. 그런 걸 쓰시는 게 제일 좋은데 좀 급한 대로 대충 그냥 제일 싼 걸로 사왔어요. 요걸로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낚이진 못했는데 와! 참돔 5호? 그런 걸로다가 이제 낚으면 애들 되게 쉽게 낚이거든요. 막상 해보니까 앞에서 뭐 비닐봉지든 아니면 이파리든 벌레든 여기다가 꿰가지고 앞에 흔들기만 하는 황소개구리들은 열에 아홉 정도는 다 물었죠. 네, 암무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. 그 정도로다가 쉽게 이제 낚을 수가 있거든요. 요걸로다가 낚으면은 이제 편하게 되게 잘 쉽게 잡을 수 있어요. 한번 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. 헛! 아, 이게 무슨 황소개구리야. 분대장님이 또 뻥치시는데. 아유, 무슨 제가 개구리 짬밥 몇인 한번 잠깐 잡아주세요. 딱 보면 저 알아요. 보세요. 황소개구리잖아요. 우와, 씨. 이딴 식으로 잡았어. 청개구리만은. 와. 오늘 생각보다 잡기가 되게 편한데요. 개구리만 있으면 거의 무조건 잡는다 봐야겠는데. 야, 씨. 한번 꺼내줄 수 있어요, 분대장님? 제가 그거 있어요. 징그러운 걸 못 만져요.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냥 메뚜기 한 마리 잡아다 엮어가지고 이제 시도해보니까 바로 잡혔어요. 오늘 지금 도와주신 분은 TV 관찰일기에 나오는 카페 닉네임 분대장님이신데 진짜 한 4년 전? 그때부터 같이 벌레 잡으러 다녔었죠? 생각보다 잡기 편해요. 그냥 대충 아무 바늘이나 아무 낚싯대로다가 휘두르기만 하면 잡히거든요. 얘네들은 뭐 큰 놈이건 작은 놈이건 상관없이 다 잡아가겠습니다. 이렇게 메뚜기를 엮어가지고 풀밭에서 이렇게 흔들어주잖아요. 위아래로 그냥 개구리들 달려와가지고 물어요. 아, 찍지 못했어. 갖고 와봐봐. 또 낚았습니다. 왜 메뚜기 미끼로 걸렸는데. 오, 이 새끼. 얼굴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. 황소개구리 새끼들. 남은 거 보여드릴게요. 장대로다가 이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주잖아요. 주로 풀숲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뒤져야 되는데요. 천천히 위아래로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개구리들이 입질을 해요. 요 바보 같은 놈들이. A few minutes later. 잡혔다. 야, 진아 빨리 녹아 잡아야지. 오케이 됐어. 야 매는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무슨 색으로 새끼? 새끼예요. 새끼 처럼 새끼예요. 이 몸이 쫙 녹색이에요. 던졌다 하면 뭐네요? 네, 실력이 좀 느셨는데요? 아, 애들만 있으면 무조건 잡혀 이거는. 아. 근데 애들이 아까 전에 다시 들어가서 못 잡는 거지. 근데 큰 애들이 확실히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그 동네 워낙 깨끗해가지고. 와, 황소개구리 잡기 너무 재밌어요. 보시면은 그냥 낚싯줄도 제대로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아무거나 저 뭐 매달고서는 앞에서 흔들어 주기만 하면은 애들이 잡혀요. 이게 개구리 큰 거 안 낚이는 게 그 미끼 잘못인 것 같아가지고 미끼 새로 가지러 왔습니다. 이게 자꾸 메뚜기들이 풀에 이게 자꾸 들러붙어 이렇게.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. 자,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. 절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미끼 완성이 됐어요. 이 정도면 낚을 수 있어. 바늘 외부로 잘 노출되어 있네. 네, 잘 노출되어 있어요. 자, 갖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와, 농약병에다가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는 이런 진짜 개똥물에서도 지금 황소개구리들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. 수질이 엄청 강하다는 거죠. 원래 양서류들은 수질에 많이 예민한 그런 생물인데 황소개구리는 이런 똥물에서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. 낚았어. 아, 무슨 약간 종교적인 느낌 같아. 여기다 꼭 달아놓으니까. 아, 더 큰 놈을 낚아보는 거 어떠세요? 이러다가요? 잡았다. 아, 오, 사이즈 좀 있네. 그래도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서는 고막 작은 거 보니까 얘도 암컷 같은데요? 잡은 애도 한번 볼까? 봐봐, 내가 잡은 애도 한번 봐보자. 갖고 와봐라. 와,
방석으로 그래도 좀 잡았네.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마리나 잡았네. 잡는 게 은근히 재밌어요. 근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아쉽다. 스타트 한번 땡길게요. 하나 둘 셋 오케이. 오! 오! 아이씨 어디 갔어? 엄청 큰 놈이냐? 빠졌다. 이게 말이 돼? 10cm 돼 보이는데 쟤는? 삼킨 것 같은데요? 와! 아, 못 잡아, 못 찍어서 못 잡아, 잡아줘, 진. 우와, 와, 얘 크다. 우와. 왔다. 드디어 물건 잡았다. 와, 투댕이가 뚫렸네. 어떻게 잡았냐면은, 제가 이걸 촬영을 못 했는데, 그 나뭇잎 있잖아요. 그걸 꿰가지고 잡았거든요. 지금 크기가 농장 거랑 급이 다르긴 하다. 와, 역시 야생애들이라서. 나 주댕이 좀 빼줘야지. 우와. 진짜 크다. 사이즈가 미쳤, 야, 튀어나온다. 미사일이야. 진짜 크다. 드디어 잡았습니다. 아, 아, 하나만 더 잡을까? 아니요. 아, 그럼 여기 옮기면 한 마리만 더 찾아보자. 여기. 암컷인가? 수컷 같아요. 얘도 수컷이에요? 고막이 크잖아요. 야, 이 이파리로다가 이거 이렇게 잡았습니다. 어, 야, 입이 뼈가 장난이 아닌데 이거? 난 이거 못 뺨. 와, 진짜 크다. 근데 아까 전보다 좀 작긴 하다. 걔가 더 커요. 네. 보시면은 여기가 원래 엄청 깨끗했거든요. 거의 물이 투명할 정도로 다 깨끗했던 그런 저수지인데 며칠 사이에 며칠이 아니지 몇 달 사이에 지금 완전 물이 박살이 나 있어요. 이게 전부 다 쓰레기예요. 이게 저 위쪽에 공사하고 네. 비가 많이 오면서 그렇죠. 공사 내려온 것 같아요. 폐사제들을 관리를 안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 물이 이렇게 박살이 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좋네요. 이거 한 번으로다가 요 주변 생태계는 박살이 난 거예요. 일단은 올챙이들도 계속 뻐끔뻐끔거리고 있긴 한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퇴각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이제 9시가 넘어가지고 더 늦으면 안 돼요. 아, 이제 채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와. 잡은 애들이 꽤 있는데 우와 뚜껑 닫아봐봐. 자 뚜껑 꽉 닫았어? 내비도 봐. 자, 나 손 쳐봐. 이거 보세요. 애들의 파괴력이 우와. 이래서 황소개구리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. 키우기만 하면 들이 박아가지고 머리통이 다 깨지거든요. 우와 이거 봐. 엄청 크죠? 지금 사이즈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새끼 황소개구리들 많이 잡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글러먹었다 싶었는데 막판에 지금 대빵 큰 애들을 좀 잡았거든요. 길이상으로다가는 거의 한 30cm급? 와 미쳤다 진짜. 어떻게 이렇게 크지? 와. 아무튼 오늘 낚시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얘네들은 가져가가지고 얘 다시 풀어주면 불법이거든요. 가져가서 가공을 해가지고 요리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글쎄 얼려주기던가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외래종이지? 얘네가 생태계 교란종. 예, 일반적인 물고기들 말고 얘네들도 한번 낚시해보시면은 엄마, 아빠, 아들, 딸 다 모여가지고 되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개구리거든요. 정말 편해요.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. 야,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요. 나중에 한번 꼭 오셔가지고 이 체험 해봤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가야 돼요. 지금 벌써 9시 넘어가지고 큰일 났어요.